눈사치의회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했습니다. 또한 두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및 논산시장이 제출한 안건 등 총 16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원안 가결 처리했습니다. 제9대 논산시의회는 지난 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총 9일간 제240회 임시회를 개최해 의사 일정의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두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등 총 16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 처리했으며 집행부의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럼 제24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2차, 행정자치위원회 5차, 산업건설위원회 5차로 진행됐습니다. 시의회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등 조례안 15건, 일반 안건 1건으로 총 16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원 회장은 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가 올 한 해 논산시 발전의 전략과 정책 반영을 제시하는 뜻깊은 회기가 되길 바란다며 논산시 의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며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제24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201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고 올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소관하는 2023년 집행부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는 탑정호 수상레저 휴게시설 조성 및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 탑정호 먹거리 특화존 운영, 탑정호 순환체계 구축 사업 등입니다. 또한 청년인구 유입, 정착을 위한 청년결혼 축하금 지원사업, 민관군 어울림, 군문화 축제 등에 대해 청취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기오염관리 시스템 구축, 물놀이형 놀이시설 조성사업,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건립사업, 육군훈련소 안보투어, 생활폐기물 배출 시스템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에 대해 청취했습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총 16건으로 그중 주요 안건인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논산시에서 품질을 인정하는 공동상표 정의에 육군병장 상표를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에게는 판매를 증대시키고 생산자에게는 품질 향상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읍면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연료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며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서원 의장의 말처럼 논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제9대 논산시의회가 앞으로도 활발한 의회 활동을 펼쳐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40회 임시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